볼 높게 떠 있습니다. 가운데 패스 넣어주는데 이 패스가 오 그대로 골! 이 경기 이렇게 1대0의 스코어가 만들어집니다. 경일대의 선제골. 후반 28분 경일대가 경희대의 골키퍼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이 경기 먼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. 김효민 선수로 보이는데요. 자, 후반전 30분이 되기 전에 먼저 스코어판에 변화를 준 쪽은 경일대였습니다. 여기서 이준희 골키퍼가 제대로 볼을 처리하지 못했고요. 이 침투 패스 이준희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해보려 했는데 볼이 튀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효민이 침착하게 비어있는 골대로 볼을 밀어넣었습니다.